구성탄탄하고 아이디어 참신하고 두 개 다 괜찮은데? 그 방송사 캠페인 협찬 광고는 뭐 쭉 저희 부서에서 해왔던 연중 프로젝트입니다. 그랬지. 근데 너무 오래 독점을 해서 그런가. 메시지도 약하고 파급력도 미미하다는 게 좀 늘 아쉬운 평가였고. 아, 그거는 그 일부 언론에서 이놈들이 악의적으로. 이번엔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. 잘할 자신 있습니다. 일을 무슨 자신감만 가지고 하나? 경험만 갖고 있어도 안 되죠. 그 영상 사업부는 뭐 사내 방송이나 그 신제품 홍보 영상 소화하는 것도 버거운 신생 부서입니다. 이번 건은 의욕만 가지고 덤빌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 부사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그럼 비딩 붙여주십시오. 아이, 남상모. 제작비 예산까지 따졌을 때 저희 쪽 기획이 훨씬 더. 아이, 지금 나랑 뭐 부동기 때는 거야? 뭐야? 그러시던가요? 야, 이 새끼. 그럼 뭐 경쟁이 있어야 상생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지. 다음 주 월요일까지 콘티 포함 최종안 제출. 화요일에 결과 발표, 오케이? 월요일이면 좀 타이트한데요, 저는. 아, 그럼 전 그렇게 알고 먼저 실례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요. 네. 오, 저 새끼 저거. 아우, 이런 건방진 새끼 진짜. 아니, 감히 낙하산 주제에 내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아? 참나. 두고 봐라. 내가 1년 안에 영상사업부 통째로 없앤다. 어차피 있을만한 계획 같은 무서 우리가 확 삼켜줘야지 뭐. 안 그래? 네. 오늘 저녁 때 그 방송사 캠페인 담당 애들이랑 신문사 부장급 이상들 모아서 자리 마련해. 네. 그럼 강남 쪽에 있는 룸사롱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마비저도 동석하고. 왜? 뭐 싫어? 막 짜증나? 어우, 한 대 후려치겠다 지금. 아닙니다. 아니긴 뭘 아니야. 표정이 그냥 딱 죽상인데. 아니, 보스가 말이야, 간땡이가 썩어나가게 부어라 마셔라 하면 비서는 옆에서 탬버린이라도 흔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. 그게 바로 콤비플레이잖아. 알겠습니다. 그럼 예약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. 어쩜 저렇게 싹싹한 맛이 하나도 없어. 아빠, 미안. 나 오늘 야근 있어서 못 갈 것 같아. 생신 축하드려요. 사랑해.